어느덧 아, 겨울이 왔어. 너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자꾸 불러내실 겁니까, 회장님? 주말이 어딨어요, 지금. 쉬는 날이 없어요, 저 진짜 쉬고 싶은데. 원래 일이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야 집에서 틱톡 찍고 하겠지만 난 지금 어제도 지금 여보세요, 임과장님. 아, 일이 있는 일. 비록 수익이 안 나고 있지만 내 그 얘기하려고 우리가 그랬어. 지금 날려보단 일은 있다고. 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지금 시급이 어? 얼만데. 아, 내가 시급이 얼만데 내가 여기서 왜 이래야 돼. 나중에. Hello, everybody. 우리는 미친? 미션입니다.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리빙 업계가 살아났다고. 오, 그것도 반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걸 포커스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어도 우린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뭐 그냥 식사를 하지만 파티를 하는 것처럼 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좀 좋아요. 가자 갑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가요. 아이고 아이고 실례합니다. 같이 가요. 얘를 실 마지막 오빠인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 회장님. 어 안녕. 저희 배우님 체육 배우님. 아 너무 미니셔가지고 놀랐고요. 심쿵했고 그 다음에. 유부녀인데? 아 그냥 펜싱으로. 배우님이시구나. 두 명 준비 많이 했어요? 아, 아 네, 그럼요. 나레이션 좀 봤죠. 처음에 이제 화면이 울리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회사처럼 1번이랑 2번은 연출을 하는데 4번으로 넘어가면서 아, 재택근무였구나, 화상회의였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게 넘겨보시면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생각이거든요. 자, 여기 앉아봐요. 마지막 결국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야. 이게 이미지가 확 바뀔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연출은 부정적이면 안 되고 오히려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좀 똑똑하게 져가지고 왔네. 저 진짜 부장님 저희 그런 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지만 여기서 괜찮아요 라는 걸 어필을 해서. 우리는 이걸 연습해볼까요? 그냥 재택근무하는 남자. 그게 남자에서 대시양이 괜찮아요? 누가 이런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게 공감하면서 되게 평이하다. 대사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나요? 대사나 뭐런 이런. 나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해도 되는 건가? 나는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사실 전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가 되게 공감되는 멘트라고 생각해서 나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일하는 거에 대한 그 감정만 느꼈는데 그래도 일하면서도 이 집이 편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느껴지는 거지. 그냥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했거든요. 왜냐면 근데 나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네네네. 광고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진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왜냐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광고주들은 맞는 사람은 이게 그대로 되게 그냥 그대로 자기께 노출되길 바라지 내 얼굴이 잘 나오든 네 사정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걱정은 돼요. 너무 이렇게 훅 얘기하진 않았나. 저 친구들이 엄청 밤을 샌 것 같긴 한데. 미션팀이한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공감 포인트. 작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모두가 아 공감해서 딱 뇌리에 박는? 그걸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 부분에선 저는 좀 실망을 했거든요. 저희 5분만 그러면 빠르게 콘티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촬영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스케줄로 할까 해도 되고. 그냥 이건 난 그 상태로 가도 될 것 같아. 그 대신 난 얘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이게 직장인들의 최 공감대 형성되는 웃김. 여기 부분에서 이 씬이 따로 나갈 거예요. 화면 똑같고요. 미팅! 텐션! 힘내자! 아자아자! 저희 그 6번 장면 찍을 건데요. 상체랑 하체 각도 비슷하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체 한 번, 하체 한 번이요? 액션!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네. 컷! 살짝 우스꽝스러운 느낌으로? 한두가 아닌데? 컷! 발가락으로 줘. 컷! 네, 컷! 이제 그 앞에 걸로 쓰겠습니다. 아, 앞에 걸로. 네네네. 진짜. 컷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 커피도 커피.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미션 팀도. 그러면 남은 후반 작업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하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근데 김대리 왜 없죠? 김대리.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김대리가 그 하도 계산기를 두드려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바 보냈어요. 어디다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윤상이 어디로 알바 보내? 설마 결혼식 사회 보려고 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축가 부르러 왔어. 축가 부르러 갔어. 혹시 김대리 대신에 배우님이 온 거예요? 네, 제가 새로운 김대리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피라이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능력자 집에 아주 그냥 갈아 넣겠습니다. 그렇죠. 저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동 촬영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대신할 수 없는 대시양. 카피는. 포스트잇은 붙일만하다. 대신할 수 없는 시간도 좋고 순간도 좋은 것 같아. 네네. 근데 대신에 그 순간 대신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 너무 행복한 순간 아니야? 약간 그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때? 우리의 마지막 순을 위한 소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오세요. 여기 빨리 가. 의식을 차려야 돼요. 지겨워. 광고가 잘 되기를 같이 바라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비나이다. 아유 제발 잘 나와라 진짜. 아이고 비나이다. 구멍도 안 뚫어놨어. 우주 감독님. 우리 신한다기에게 보배 보물 같은 감독님이시고. 내가 부가적으로 설명 하나만 하면은 플릭스를 위주로 봐. 근데 한국 TV 우연히 봤는데 감독님이 연출하신 거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컬이 생겼구나. 농담하는 게 아니고. 뭐 믿을 수 있겠네요. 뭐 믿을 수 있겠네요. 아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겠네요? 믿을 야, 수 너, 있겠네요. 너 지금 뭘로 보는 거야 감독님? 지금 너는 큰일 난 거야. 콘티를 슬쩍 봤더니 이거는 연기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연기와 약간 그의 구도. 구도야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찍어주시는 거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조명하는 감독님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아니 지금 일단 콘티상으로 봤을 땐 전부 다 여기 한 컷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네네. 풀샷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이 순간들을 만드는 건데 가끔씩 클로즈업이 좀 섞여 있어요. 좀 광고 효과가 좋지 않나. 아이고 너무 차고 넘쳐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약간 그 아이디어들이 뭔가 부풀려지고 이런 게 진짜 하나의 작품이 돼가는 과정 같아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 얼마 벌었어? 아이고 네? 얼마 벌었어? 오늘 번 돈 여기 다 썼습니다. 무슨 노래 불렀어? 네? 무슨 노래? 축가 부르고 왔잖아. 저요? 축가 부르고 축가를 그렇게 잘 부른다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겠다 신부.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걸로 갈까요? 아, 이거 로차 제품이어서 달력이랑 같이 넘어가요. 오, 좋아요. 와, 와. 좋아, 좋아. 언니 들어오자.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갑시다. 이게 아니 머리 이렇게.
레디. 자, 귀를 끌어모아, 귀를 끌어모아, 간다. 레디. 액션. 액션. 됐대. 됐대. 진짜 됐어? 됐대. 아니 됐 알아서 끝냈어. 기집애들이. We can do it. We can fly. 니들 좀 조용히 해. 끝내자 끝내자 좀 진짜. 지금 내가 지금 못 살면 코 지금 왜? 저희 가고 불합격처럼 연기해줘. 맞아요. 이렇게 봐. 알았지? 하나, 둘, 액션! 됐어? 됐어? 잘하네. 아. 야, 2천만 원 누가 얘기했어? 아, 돈독이 올라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저희 연기 디렉팅 진짜 맞아요. 되게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회장님에서 박수. 진짜 놀랐어. 오늘 왜 회장인지에 대한 어떤 그 증명을 해준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이 엉덩이 뗀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 붙어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약간 한 입만 춤. 이거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야. 짜증나는데? 전혀 아닌데? 처음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 한 입을 연기. 이거 아이스크림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친구들끼리의 희야, 희. 광고는 조금 더 희노애락으로 갈 거면 극단적으로 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볼 땐 누군가의 머리끄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아파. 자, 가을이야? 레디 하면 잠시만 이거 너. 네. 액션 하면 고개를 하면 내려갈 거야. 액션! 액션! 컷! 와. 좋은 것 같은데? 진짜가 됐어. 사실 제가 배우도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첫 전화 멈췄어. 야, 니네 그거 막걸리를 보여. 내년엔 나 각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우리 그만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자! 제발! 자, 컷! 컷! 좋았습니다! 아, 나왔어! 아, 들어있어요!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본인한테 큰절해야 돼, 큰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 고맙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매력도 담으면서 세련된 것도 최대한 살렸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갈아 넣었습니다. 이 어려운 걸 멱살 잡고 여기까지 온 건 제 덕입니다. 여기 덕입니다. 압류압류 제 덕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 저희 광고는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